한 300여 개의 문학 잡지들이 나오고 있는데 가교 문학은 어떤 특징을 내세울 수 있는가 말씀해 주세요. 이 문학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고 사실은 넓고 또 그 빛을 보기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이 가야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어서 한두 번의 노력과 한두 사람의 힘으로는 되는 게 아니고 꾸준한 노력으로 정진했을 때 언젠가 좋은 결실이 오리라고 믿습니다. 그래서 특별히 다른 문학지와 다르게 어떤 획기적인 기획을 할 수는 없겠지만 참신하고 명료하면서도 누구나 공감이 갈 수 있는 훌륭한 글들이 많이 탄생할 수 있도록 가교 문인학교를 개설 운영해 가면서 문인들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 나가는 그런 교두보적인 문학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